세상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산다고요? 네. 사람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네. 세상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맞습니다. 뭐 그렇죠. 뭐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을 간에. 네, 돈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뭘 사랑하세요 요새는? 아,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네, 가족도 그렇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일을 네, 사랑하시고, 일도 그렇고.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네요. 네, 네,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되게 큰 원동력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본인에 대한 사랑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중요해요. 정말 네, 중요하잖아요. 자기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평소에 진짜 막 귀찮고 막 아무것도 막 하기 싫고 막 뭐 주변에 막 정리도 안 됐고 막 개판인데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 혹은 예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거기 온다고 하면 막 그걸 막 이렇게 치우는 그런 아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사랑이 아, 그렇죠. 얼마나 큰 맞아요. 그런 원동력이 되는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가꾸고 거기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도 본인을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뭐 사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기타 엮어주세요.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약간 고통, 그리고 슬픔,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걸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게 그걸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나는 어쨌든 기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기타를 살 거야. 나 열심히 일을 할 거야. 그거를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렇죠. 네. 그게 안 된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싼 거를 사서 뭔가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또 인생에서 짝사랑을 실제로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오는 그 행복감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타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짝사랑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런 사랑에서 오는 어떤 그 원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좋은 기타 사세요. 아, 난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게 에픽폰이잖아요. 네. 이제 깁슨을 사랑하지만 조금 더 낮춰가지고 이거는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뭐 그렇게 썩 와닿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에피폰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자, 에피폰은 저희가 뭐 사실 그 깁슨의 이제 뭐 하위 브랜드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그런 뭐 이미지였고 오히려 처음에 이제 그 에피폰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그냥 깁슨의 하위 브랜드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애초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그냥 독자적인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뭐 인수 합병과 여러 라인업들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깁슨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맞아요. 브랜드로 좀 변모를 했죠. 원래 예전에는 진짜 억세고 자기 고집이 강한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된 브랜드였었습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썼던 그 에피폰 모델들이 2020년에 한 4대 정도를 했었는데 진짜 얼마 안 했어요. 에피폰 어쿠스틱이 요새 별로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에피폰 어쿠스틱 라인업을 한번 오랜만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에피폰 어쿠스틱 여기서 이제 사이트에서 살펴보시면 인스파이어드 깁슨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메이드 인 USA 그리고 오리지널 어쿠스틱 마스터 빌트 어쿠스틱 트래블 블루그래스 우쿨렐레 모던은 모던 어쿠스틱 바디 스타일에 따라 뭐 슈퍼 점버 스퀘어 숄더 라운드 숄더 스몰 바디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이 저희가 이제 오늘 하게 되는 J45EC 모델이 속해 있는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썼던 거는 일단 마스터빌트 시리즈를 3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SA를 했었어요. 그 USA 같은 경우에는 이 Made in USA 시리즈는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300만 원을 넘어갔었고요. 작년 최근에 했던 에피폰들만 오늘은 이제 에피폰 어쿠스틱을 처음으로 스쿼드로 하는 날이니까 그 전에 했었던 것들 미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월에 했었던 마스터빌트 텍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에서 나오던 그 기타 소리. 저는 2020 에피폰 20세기 사운드. 그래서 8.0, 8.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론티어 모델 936,000원.
이건 빈티지한 사운드 선인장과 같구나. 저는 20세기 명반의 리마스터 88. 그 다음에 148,000원 이건 마스터빌트 엑셀런트. 엑셀런트 모델이었는데 이거 짧은 시절을 보냈지만 가장 좋았던 너. 저는 엑셀런트 황태덕장. 이게 되게 소리가 바삭한데 수분기가 있는 느낌이라 8.5, 8.5 이게 점수가 좀 잘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300만원이 넘어가는 이 가성비 때문에 되게 저희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 텍산 모델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자. 저는 돈값하는 비싼 텍산에서 8.5, 8.5 오히려 이게 지금 점수가 가격이 높아질수록 잘 나오는 더 좋아졌죠. 네. 텍산은 그 깁슨 장인이 만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붙었었죠. 네. 오늘은 이제 가격대가 다시 그 저희가 그 1월에 썼던 80만원대 8.0, 8.0 받았던 것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872,000원 J45EC 모델인데 요거는 오늘 스쿼드 시스템에서 어떤 점수를 받을지 저희가 그리고 이따가 만약에 예전 시스템으로 점수를 준다면 그렇게는 또 몇 점일지 그것도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도 0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2,000원이고요 색상 에이지드 빈티지 썬버스트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4.5cm, 무게는 2.38kg로 굉장히 무겁고요. 두께는 116mm입니다. 9프렛 뒷둘레는 79mm. 쉐입은 슬로프트 숄더드 드레드넛 컷어웨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리드 시트가스 브루스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측구판 에이지드 글로스고요. 네, 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아이보리 버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인디안 로럴의 지퍼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8mm입니다. 20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뭐 프리앰프와 픽업은 피쉬맨 프리시스 2 소니코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밸리 인디안 로럴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예전에 저희가 2020년에 했던 애들보다는 좀 덜 빈티지한 것 같아요. 네. 현대적인 사운드가. 네네네, 그게... 그쵸. 뭐라고 해야지? 이제 이거 오버톤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배음이 풍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빈티지한 느낌은 안 듭니다. 예전 애들은 그 하이대가 잘 안 느껴지고 맞아요. 주음이 많이 뭉쳐 있었는데 얘는 오버톤이 진짜 좀 있네요. 2키 열린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네. 미들이 없진 않아요. 미들 하이 쪽에 좀 강조된 사운드도 있네요. 네, 성향상으로 봤을 땐 일단 뭐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적당히 모던한 사운드에 오버톤 풍부하고 맞아요. 미들 하이 대역에 약간 정체성 있는 그 사운드들이 있고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완전 고역대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빈티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운드네요.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쉬맨 프리시스 2 소니 코어입니다. 네.
따뜻한 성향을 고스란히 그냥 잘 꺼내주는 그죠. 느낌인데 뭐 원래 그 통솔이에 비해서는 하이는 조금 덜 받아주고 미들은 조금 더 보내주는 맞아요, 그 맞아요. 정도 느낌입니다. 어 정확하네. 네. 역시 리뷰 10년 넘게 하더니 이거 딱 그 느낌이죠. 그래서 미들만 조금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빼볼까요? 네, 미들만 살짝 한번 빼볼게요. 빼고 갈게요. 네. 좋아요. 2 딱 요 정도. 이 정도 깔끔하네요. 사운드 좋은데요? 미드를 살짝 잡아주니까 앰프 사운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은 사운드인 것 같아요. 네. 요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카스케로. 이게 아카스케로를 칠 때는 그 사운드의 매력 포인트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았던 게 이게 막 발랄하고 화사한 느낌이면은 그 아카스케로의 그런 모한적이고 하모닉스 표현들이 잘 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미들 하이 쪽이 약간 올라와 있고 하이 때의 배음이 엄청 세진 않기 때문에 아카스케로를 했을 때 기타의 매력을 확실하게 반영해 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오히려 조금 그 뭐 선인장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느낌의 좀 포근한 스트로크 같은 걸 쳤으면은 모던한 듯 빈티지한 듯 그냥 그 사이 언저리에서 주는 그 어떤 좀 무던한 감성, 빈티지한 감성을 모던한 사운드로 표현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잘 어울리는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J45 20 보셨고요. 이거 그냥 우리 스쿼드 하기 전에 예전 점수로는 몇 점 줬을 것 같아요? 저 8점에서 8.5. 저도 딱 고민. 그 정도. 그 아까 했던 것들 중에 마지막에 나왔던 그 뭐 택산이나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8.5까지는 아니고 저도요. 근데 8.0을 주기에는 조금 더 좋고 약간 매력은 있는데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한 8.3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 정도 8.25. 생각이 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스쿼드 하기 전에 한 줄평 먼저 명호씨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J45 GC 말고 EC. 응? 깁슨 네. 이씨. 이씨. 에피폰 이씨. DC 말고 이씨. 아. 빈티지한 감성을 모던한 사운드로. 무던해요, 진짜 정말. 무던한 그런 느낌. 스쿼드 한번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씨 말고 이씨.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1, 가성비 13, 편의성 12, 디자인 12, 총점 58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4, 편의성 13, 디자인 13, 총점 62점. 평균 점수는 60점입니다. 자, 60대 후반 나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택도 없네요. 야. 아, 60점 나왔어. 네, 진짜, 정말 비슷하게 나온다. 네, 제가 일식 높게 나왔죠. 다 네, 모든 다 종목에서. 아, 근데 너무 이게 우리가 진짜 이 시스템을 바꾸길 잘한 게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그 밑바닥을 꽤나 확 내렸잖아요.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뭔가 엄청 그 위쪽에 아직까지 이만큼의 공간이 있으니까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막 더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이 맞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이제 아 이제 7점대를 안 주다 보니까 7점 막 이렇게 주면은 기타가 너무 안 좋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눠서 주니까 우리도 약간 주는 부담도 없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8.0이 60점대 후반이 아니고 60점대 초반 감성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전 8.0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점수 인플레가 됐다는 얘기였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맞아요. 잘 줬지. 바꿨어야 했어. 그러니까 7.5를 주는 순간 이 기타 안 좋아요라고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해주지. 이미지가 맞아요. 돼버리니까 60만 넘어가도 맞아요. 뭐 그냥 쓸만하다. 70 되면은 괜찮네. 괜찮대. 80 되면은 와 대박. 우와, 대박. 맞아요 느낌. 맞아요. 80점대 후반이 나오면은 그건 연장원입니다. 연장원 거의. 지금 그 뭐냐 어쿠스틱 타임즈에서는 90점이 한 대 나왔죠. 90이었나? 안 나왔어. 안 나왔나 아직. 80. 그러니까 80점대 중반이 지금까지 최고 점수예요. 최고 점수. 90점 나올 수가 없네. 그 90점은 안 나오지 진짜. 만약에 90점이 나오면 그건 올타임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 맞아.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저희가 J45EC를 해본 결과 60점이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허밍버드입니다. 에피폰의 허밍버드 928,000원 요거 점수가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허밍버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